스파크 13년식입니다. 13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64,000. 지금 잠깐 밟았는데 60km. 자, 이 차량 오늘 저희 탄 N 버전입니다. 탄 노멀 흑기 하나 들어갔고요. 그리고 고동형 터보 배기 하나,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, 그리고 승용차용 블로바이 가스관에 하나 이렇게 장착했는데요. 이 차량도 한 60에서 65% 세팅값 됩니다. 그리고 오늘 고객님은 인천에서 와주셨는데 여기 70km 하나 있습니다. 좀 마치시고요. 인천에서 와주셨는데 뭐 경차 특유의 그거죠. 저속 구간에서 힘 딸림을 많이 호소하고요. 언덕 주행할 때 여름에 에어컨 키면은 좀 많이 더디다. 50km, 60km 밟다가 다시 속도 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한다.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느끼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1차선 들어가셔서 밟으셔도 되고요. 엑셀을 좀 덜 밟아도 차가 힘을 쓰면서 나가는지 그걸 체크하면 출력이 좋아진 걸 느끼시는 거거든요. 90km 계속 직진할게요. 저 위에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. 그러니까 두 명 탄 거하고 한 명 탄 거하고 또 틀립니다. 경차는 아시죠? 사장님 이제 혼자 타고 가면 더 가볍게 느껴지실 거예요. 지금 살짝 미소만 짓고 계신데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? 계속 직진해요. 카메라 아니에요. 네. 사실 믿거나 말거나 또 오늘 아침에 인천에서 출발하셔갖고 어제 예약해주시고 오셨는데 자, 언덕에서 힘 한번 써보자고요. 두 명 탄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, 사장님. 네? 두 명 탄 거 감안하세요. 네. 그리고 오늘 한 60, 70% 좋아지고 타면서 더 좋아져요. 계속. 엑셀 뜨세요. 저기 빨간불이니까 브레이크 살짝 잡으면서 이게 계속 밀어준다고요. 차가 그러니까 멀리 신호가 걸리거나 뭐 아니면 차광거리 가까워지면 엑셀을 뜨세요. 그리고 그 탄력주행으로 계속 이용하시고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늘어납니다. 지금 3분 운전하셨어요. 어떠세요?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? 이거 음악 틀어놨나? 보세요. 좀 돌려서 또 가볼게요. 그러면 좀 가벼워진 것 같지 않아요? 모르시겠으면 지금 오늘 다 떼고 가도 됩니다. 들어갈 때 한번 더 타보세요. 차가 ECU가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. 기아 변속도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 지금 언덕에서 이 정도로 바뀌면은 쭉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에서 들어갈 거예요. 엑셀 뜨시고요. 브레이크에 바로 올려놓고 속도 줄이면서 역주행하는 것 같아요. 여기 아니 공사하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. 내려가셔서 1차선으로 들어가면 저 밑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면 됩니다. 밑에 들어가서 신호 지나서 유턴하는 데 있습니다. 네, 이제 엑셀 뛰세요. 저속에서 네, 엑셀 뛰세요. 여기서 유턴 좀 틀리긴 틀리네요. 아, 틀리다니까요. 틀려져요. 그리고 더 좋아져요. 여기서 유턴이요. 엑셀을 지금 제가 미리 뛰라는 게 차가 계속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엑셀을 좀 미리 뛰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. 지금 사장님이 평소에 운전할 때 그냥 하듯이 하게 되면 엑셀을 쭉 밟고 가다가 여기서 해야 되면은 이 시점에서 엑셀 떼서 브레이크 대용으로 엔진 브레이크 걸리면서 속도 죽였을 때 브레이크로 쓰거든요. 이제는 차가 엑셀을 뗐을 때도 잘 밀어주기 때문에 미리 뛰어야 됩니다. 네.
유턴하면 언덕이니까 한번 지그시 쭉 밟아보세요. 기아 변속 타이밍도 한번 보시고. 잠깐 밟았는데 지금 벌써 60이에요. 언덕이지만,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거든요. 계속 또 쭉 밟아보세요. 네. 속도. 네. 바늘이. 네네. 멈추는 게 없네. 그렇죠. 지금 오르막이잖아요. 여기서도 빨간 불은 엑셀 뛰세요. 그래도 갑니다. 전에는 네. 힘이 딸리면은. 그렇죠. 소리만 나고. 그렇죠. 바늘이 움직이지 않았는데. 지금 계속 밟는 대로 고수 쭉 치고 나가잖아요. 틀리긴 틀리네. 네. 지금 사장님이 조금 틀리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괜찮은 거고요. 지금 굳이 말씀드리면 세팅값이 조금 딸리긴 해요. 다른 걸 더 하면 좋아지는데. 일단은 사장님하고 저하고 미팅할 때 이게 믿거나 말거나 좀 그런데 금액까지 자꾸 제가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사장님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네. 일단은 그래서 미니멈에서 조금 밑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서 스타트해서 저 터널까지 차 한 대도 없을 거니까 1차선으로 계속 쭉 한번 밟아보세요. 가속 올라가는 게 틀려요. 가속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요. 지금 만약에 사장님 저 말고 제가 지금 거의 70km인데 혼자 타면 더 틀린다고요. 벌써 잠깐 밟았는데 40이고요. 50, 60, 70. 여기 평소에 밟는 대로 밟는 거예요. 예, 네, 평소에 밟는 대로 밟는 거예요. 지금 밟으실 줄 아시네요, 그럼 사장님. 80. 근데 좀 이렇게 엑셀 발끝에서 좀 덜 밟아도 얘가 힘을 쓴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이게 더 좋아져요, 계속 타면서. 지금 잠깐 밟았는데 100. 경차가 이렇게 힘 못 써요. 두 명 타고 뭐 하고 지금 건장한 성인 남성 두 명 타고 저희가 아니까 그래요. 지금부터 엑셀 떼세요. 지금 100에서 뗐어요. 이제 90. 90에서 거의 안 떨어집니다. 계속 갑니다. 이렇게 엑셀을 띄고 가면 이게 연비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. 계속 밀어줍니다. 여기 70km 안에 있으니까 속도 맞추시고요. 1차선 들어가셔도 됩니다. 네. 계속 빅진. 70km. 아마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전에는 힘쓰려고 밟았으면 저 엔진 소리가 더 심하게 왕 했을 거예요. 그죠?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조용해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. 지금 우리 거 달아서 이 정도면 사장님 달기 전에 사장님은 몰랐지만 좀 답답하게 많이 좀 안 나갔을 텐데 저속 구간에서 특히나 매장 지나가서 유턴해서 저희 매장으로 들어갈게요. 아까 이제 나갈 때보다 들어갈 때가 좀 더 편하지 않아요? 편하다는 게 뭐예요? 그러니까 좀 덜 밟아도 차가 좀 나가는 느낌이 더 낫지 않냐고요. 지금은 내리막이니까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이니까 좀 난 건 맞아요. 그래도 이게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장님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서 보름 상간 차가 계속 조금씩 더 좋아져요. 예. 근데 대신에 계속 타줘야 됩니다. 차를 세워놓고 타는 건 아니에요. 예. 하여튼 효과 보시고 뭐 불편한 게 있거나 좋아진 게 있거나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. 네. 네, 고맙습니다.